다시 태어나면 내 새끼들 다시 만나고 싶다. 너희들은 싫지? 걔 고나 해준 것도 없는 가난뱅이 엄마라. 안 그래, 엄마. 다시 또 만나자. 다시. 또 만날 사람 여기 붙어. 나도. 그래요. 또 만나자. 아이고, 나 이제 한숨 잘 난다. 아이고, 피곤하다. 그날 우린 밥 먹고 고스톱도 한 판 치고 그때까지 엄마가 조용해서 자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엄마! 그만 자고 나와서 강 팔아! 야, 저 뭐야? 우리더라 무슨 잠을 그렇게 자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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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셨더라. 어머니가 남긴 거 또 하나 있잖아. 짠순이 중에 짠순이가 언제 그런 건 모아놨는지. 나 대학 등록금 말하고 모아놓은 거 있었어. 500만 원.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만은 안 내놨는데 그걸 내놨잖아. 우리 식구들 전부 건강검진 받으라고. 저도 받았잖아요. 이왕 태어난 인생이면 아프지 말고 잘 살다 가는 게 맞지. 형제들 의 갈라지지 말고 재미나게 사는 거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지.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엄마도 아실까? 아까 엄마가 인사하던데 내 새끼들 왔냐 이러고. 엄마 냄새도 나. 아, 주수아. 왜? 아파? 핵이 나올 것 같아. 뭐? 나 뭐 몰라? 나 모르는 거야? 지가 한 짓을 지가 물으면 누가 알아? 남자들 하여간. 아직 안 나와. 얼른 와서 부축해. 병원 가야지. 여기서 나오면 폼 안 나지. 얼른 가자. 아, 어떡해. 겁나. 엄마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? 겁주지 마세요. 그냥 하늘이 노래지면 그때 애기 나와요. 언니! 천천히 와. 엄마! 잘 있어? 이다음에 꼭 만나. 엄마, 갈게. 어머니, 편히 계세요. 우리 형제들 나름대로 폼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또 올게요.